네, 저희가 수술한 후에는 얼굴뼈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위아래 치아가 물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안 움직이도록 딱 정상 위치에서 물려서 저희가 고정을 한 2주 정도 해놓습니다. 그래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은 액체로 된 음식만 먹어야 되고 발음이 굉장히 발음이 불편한 경우를 2주 정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2주가 지나고 나면은 묶었던 입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식사와 발음이 가능하고요. 또 옮겨진 뼈 때문에 턱의 운동이 아주 정상화되는 경우까지는 수술한 후에 약한달 남짓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그 이후에는 턱의 움직임이나 얼굴의 모양들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그 이후에 다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치아의 물림이나 모양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.